두 정상은 모두 4년여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0분 일찍 나와 기다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질문을 쏟아내며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에 먼저 나온 건 푸틴 대통령입니다. 과거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 자주 지각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회담 장소에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기다려 차로 갈아타고 온 김정은 위원장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40초가량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곧 우주기지를 시찰하던 김 위원장은 신형 로켓 설명을 듣다가 부품 크기를 되묻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푸틴 대통령과 로켓 발사 시설을 둘러보면서도 손짓을 써가며 열성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CNN은 호기심 많은 학생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 방명록도 썼는데 뒤이은 회담에선 러시아의 힘을 더 실었습니다. 전적인, 전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가 부족해진 탓에 푸틴 대통령이 4년 전보다 절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무기 기술과 함께 식량 등도 얻어낼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